말하기와 글쓰기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글도 많이 써봐야 돼요. 글을 잘 쓰려면 말도 많이 해봐야 돼요. 원래 그 말하듯이 써라 이거는 그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제가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말하듯이 쓰자고 제안한 배경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해보고 쓰라는 겁니다. 곧장 쓰지 말고 이게 말이 되는지, 내가 할 말이 과연 있는지 한번 말을 해보고 쓰자는 거죠. 말할 상대가 없으면 이렇게 산책하면서 자기 혼잣말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자주 하는 걸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밥은 하루 세 끼만 먹지만 말은 그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말하는 횟수만큼 말하듯이 자주 글을 쓰자는 거죠. 글에 익숙해져라. 메모도 좋고 이런 게 전부 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평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글을 써보세요. 그럼 누구나 잘 쓸 수 있죠. 세 번째 말하듯이 쓰자는 의미는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반응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정해서 앉혀놓고 글을 쓰자. 그게 말하듯이 쓰자, 그 말입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한 몸입니다. 말만 잘하거나 글만 잘 쓸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면 둘 다 잘하는 거고 못하면 둘 다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글도 많이 써봐야 돼요. 글을 잘 쓰려면 말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말을 해보고 쓰면 그 말을 하면서 얻는 게 한 다섯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을 하면 생각이 나요. 물론 생각을 글을 쓰면서 생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혼자 뭐 명상을 하거나 사색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 길어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생각을 길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말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돼요. 졸가리가 타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생각을 아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정리돼요. 세 번째, 이 말하기가 주는 혜택은 글의 어떤 리듬과 운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 글의 어떤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읽거든요. 글도 자기만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야 그건 이제 그 리듬이라는 게 단문과 장문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섞이면서 자기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런 글이 읽는 사람도 편하고 사실 쓰면서도 그 리듬을 타면서 337 박수 같이 이렇게 단문, 단문, 장문 뭐 이렇게 할 때 글이 이렇게 잘 나가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 리듬을 먼저 이렇게 포착할 수 있어요. 337 박수 할 때 단문, 단문, 장문 이렇게 쓰듯이 막 이렇게 칠 때 리듬감 있게 이렇게 쳐진다는 거죠. 말을 일단 해보고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을 하고 하면 좋은 것은 반응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먼저 말을 해보고 쓰면은 그 내 말을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귀에 들려요. 독자와 대화하듯이 하는 글쓰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보면 그런 반응을 미리 알고 그 반응을 내 글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말을 하면 얻는 것은 말을 해보면 말의 분량이 늘어난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려운 점이 양을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말하기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내 말이 새끼를 치는 것 같아. 이게 점점 말을 할수록 내 말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말의 분량이 만약에 한 10시간 된다.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 10시간, 그러면 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보다는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중에도 어려운 말하기가 있어요. 연설을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렵죠. 근데 그런 말하기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말하라는데, 자기가 편한 사람 데리고 말하라는데, 그런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어려운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듯이 쓰라는 거고, 말하듯이 쓰면
읽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죠. 혹시 직장 다니시면 이런 경우 없어요? 기껏 보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게 써서 갖다 드렸는데 불러요. 어 잠깐 이리 와봐. 고생했어. 근데 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건 말해보라는 소리거든요. 말하죠. 말을 하면 다 듣고 어 그래? 그런 소리였어? 근데 왜 이렇게 썼어? 방금 얘기한 대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게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도 이해가 잘 되지만 말같이 쓴 글은 읽을 때도 음성 지원이 되면서 술술 잘 읽힌다는 거죠.